어느 경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네. KT는 백지원 선수가 리딩 가드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네. KT는 백지원 선수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부산 KT 소식 다음엔 원주 DB 프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신영석.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예선 이틀째 경기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하겠습니다. 2020 KBL 유소년 챔피언십 부산 KT와 원주 DB의 경기 부산 KT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신영석 바운드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레이어 선취 득점을 원주 DB가 가져가네요. 공격은 원주 DB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중앙 연결 왼손으로 올려넣습니다. 연속 득점 원주 DB네요. 네 경기 초반에 DB가 빠른 공격을 통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오른쪽 우중간 다시 탑으로 신영석이 석점 꽉 찼습니다. 오늘 첫 3점은 신영석. 아 이렇게 되면 경기 초반 원주 DB가 초반에 그렇군요. 이제 적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텝 밟고 오른손 득점. 아 이번에는 뭐 유로스텝 성인 선수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투샷. 이번엔 이정원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겠습니다. 아 이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과 수비수 그렇습니다. 이번엔 부산 KT가 왼쪽으로 넘겨왔고 아 타이트하게 붙는데요.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방금은 이 4번 이정원 선수가 팔을 쳤죠. 그렇죠. 아 지금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수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가만히 자리만 잡았었는데 오펜스 파울을 얻어냈거든요. 네, 부산 KT에서 백지원에게 다시 골 밑으로. 아 이번에 완벽한 A패스였네요. 네, 역시 페이드웨이 실패. 공격권 부산 KT 역습입니다. 아웃넘버 상황. 그대로 왼손 올려놓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KT의 속공이 나왔네요. 네, 역시 KT는 이 백지환의 속공을 많이 다시 탑으로 볼을 잘 돌리고 있고 또다시 페인트 존 포스트업 그리고 오른손 시돌 레이업 득점. 그렇죠. 결국에는 김태형 선수의 골밑 플레이가 돋보여야 되죠. 그렇죠. 지금도 골밑을 그냥 완전히 힘으로 제압해버렸어요. 네, 이번에 원주 대비 조윤재가 골밑에 앞에 있는 선수를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도 손이 따라가는 왼쪽 장진영 다시 신영석에게 또다시 장진영과 투맨 게임. 아 그러나 풋백 득점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뭐 KBL KT의 석점슛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 그 산하 클럽팀 KT의 네. 성공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 원주를 진행합니다. 원주 DB에는 이 30번 허민서 선수가 들어왔고요. 1쿼터니까요. 그렇죠. 네. 바운드 패스 그리고 골밑 득점. 이준호의 득점. 이렇게 7대 시도 할 듯합니다. 오른쪽 허민선이 잘 봤습니다. 왼손 리버스 레이업 득점. 완벽한 과정과 결과를 한 차례 보여줬던 원주 DB. 그리고 카드를 들고 올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은태에게 두 명의 선수 사이로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그리고 어렵게 득점하는 부산 KT입니다. 네 지금도 KT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네. 쿼터에는 점차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장면은 이제 부산 KT에서 결국에는 우위를 부산 KT의 석점은 조금 길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원주 DB의 특기가 나옵니다. 허민석의 레이업 속공 득점. 네 뭐 이게 DB예요. 아 사실 1쿼터부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걸렸죠. 똑같이 강하게 되는 DB예요. 그렇습니다. 허민석에게 연속 4득점을 내주면서 10대 25 따라가는 듯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부산 KT는 작전 타임을 시도했고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허윤석에게 이동되고 곧바로 마무리하는 이런 속공 플레이가 25대 10으로 15점 차 벌어져 있고요. 이 쿼터가 시작되고 나서더라도 계속해서 리드와 공격권은 원주 DB가 많이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이 부산 KT의 골밑이 조금씩 통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아직 2쿼터가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네. 후반전이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KT 선수들이 이렇게 골밑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파울을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T의 골밑 득점 실패했고요. 그러나 풋백 득점 성공했습니다.
박경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허민서의 앞쪽에서의 스틸이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그러네요. 백지환도 있죠. 그렇죠. 이번에 백지환이 과감하게 왼손 올려놓습니다. 백지환 2득점. 네, 뭐 허민서 선수 칭찬을 더블팀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정은 왼손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어려운 득점을 시도했고 탑샷이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 패스가 나가는 걷어냈습니다. 원주 DB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20번 홍정우 선수와 수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원주 DB 끝까지 집중력. 결과는 부산 KT 공격. 발 맞고 나갔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DB. 네, 뭐 양 팀이 이 센터 서클이죠. 중앙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펼쳐주고 있어요. 네, 하프라인에서 선수들이 딱 지금 사춘기거든요. 아, 그럼요. 딱 승부욕이 올라올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좀 않겠죠. 그렇습니다. 아, 공 잘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외곽 수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정원이 던진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득점 32번 박경진 선수입니다. 머리 색깔도 굉장히 티가 나는 허윤서 선수예요. 네.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왼손 레이업 득점 이정원 선수. 자, 이제는 5점 차 투포시가 크고 피지컬적으로 좋기 때문에 앞에 두세 명 선수들이 있어도 과감하게 올라가는 KT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자신감 있게 빠른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올리다 보니까 조윤재 베이스라인 파고내면서 호시야. 그러나 블락에 걸렸습니다. 부산 KT의 좋은 타원은 아닙니다. 네, 전 백지환 선수가 이 자연스럽게 자유투 라인에 있길래. 네. 자, 또다시 골밑 공격, 골밑 공격 올려놓습니다. 부산 KT 26-27. 네, 원주 DB 이렇게 마지막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팀. 그렇죠. 1쿼터에는 DB가 압도를 했다면 네? 2쿼터에는 KT가 정말 전 안형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속공 열어봅니다. 고건입니다. 자, 고건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역시나 빠른 전에만 턴오버가 15개였는데 3쿼터 네. 출발하자마자 아쉬운 턴오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건 선수가 또 한번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시간을 소유해 봅니다. 자, KT에서 리딩 역할을 맡고 있는 백지환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인사이드 안쪽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32번 박경진 선수의 워칭 포스터가 급해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네, 림을 맞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양 팀이 또 경기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윤재입니다. 조윤재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양호팀입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네. 이번에도 실패. 다시 한번 이번엔 들어갑니다. 그 전에 득점 상황이었죠. 두 번의 리바운드 끝에 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3쿼터입니다. 양우태의 레이업이 성공합니다. 자, 백지환 선수가 벤치로 이동을 하고 양우태 득점 찬스를 얻었습니다. 자, DB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고건을 다시 투입시켰지만 아직 큰 역할은 하지 못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스코어는 35-35. 원주 DB는 37번 도윤성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고건 선수의 득점 장면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박경진 하지만 살려 다시 들어갑니다. 네. 김태형의 정말 소중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3쿼터 종료 직전에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시간 헬초를 사용해서 반드시 득점을 올리겠다는 교체였고 네. 그 전술이 완벽하게 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37-35로 부산 KT가 앞선 채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KT가 던집니다. 선수는 네, 리바운드를 11개를 기록했어요. 네, 또 방금 하나 추가하면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따냈습니다. 백지환 여유 있게 득점 성공합니다. 3개를 기록했네요. 네, 굉장히 민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A 패스였습니다. 네, 훌륭한 패스에 이은 득점까지 수비 성공하는 원주 DB. 우선 이 패스가 네. 정말 일품이었어요. 네. 정말 1군 프로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패스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 네. 조윤재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이 장면에서 네. 네. 조윤재 선수의 좋은 슛이었죠. 공격권에 넘겨주면서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영석이 또 한 번 끊어내면서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앤드원. 아주 공원 선수가 박수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 찬스를 잡은 원주 DB 신영석 선수가 앤드원을 따냈습니다. 자, 외곽은 넣지 못했지만 석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맞습니다. 신영석 들어갑니다. 결국엔 선을 이제 큰 선수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박경진입니다. 그대로 득점 성공. 2포인트 박경진에서 파울 얻어냅니다. 네, 박경진 선수의 엄청난 포스트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앤드원. 엄태현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턴 동작 이후에 슈팅 성공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낸 엄태현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투입됩니다. 김태형 오른쪽 잘 봤습니다.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네, 좋아요. 빠르게 공격 이어가보는 원주 DB 안쪽 돌파해봅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오 들어갑니다. 이에마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부산 KT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가 자신있게 스핀무브를 한번 시도해봤고요. 결국에는 네. 골 밑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바운드까지 잡아 라인 아웃되면서 부산 KT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태형 선수의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골라인 왼쪽에서 돌파해봅니다. 아, 노루 패스 자, 뒤로 내줬고요.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부산 KT의 엄태현 싸움 끝에 아 지금 선수 한 명이 그라운드 위에서 넘어져 있는데 코트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육 경련이 주고 온 것 같죠. 네. 아무래도 또 경기가 4쿼터인 만큼 양 팀의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감을 곧바로 수비 성공하는 원주였습니다. 허민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스포 52대입니다. 전에 허민서 선수의 득점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석 선수의 파울이었죠. 네 판단이었습니다. 백지현 선수 좋았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패스 미스. 자,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원주입니다. 신영석 반대편 동료 찾아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성공시키는 조윤재입니다. 네. 자 1루 플레이까지 DB 선수들의 멋진 스케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신영석 선수가 또 패스를 페이크를 한번 쳤었군요. 네. 네 이제 고건 서버 숫자를 줄여야 돼요. 아 여기서 끊어내는 허민서입니다. 공격권 이어나갑니다. 원주 DB 그대로 레이업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부산 KT는 또 그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빠른 속공에 의한 득점. 티가 현재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파울에서도 충분히 민감한 상황이 또 발생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엔드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연장전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7초가 남은 상황에게 마지막 3점 플레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원주 DB입니다. 조윤성에게 조윤성 한 번에 페이크 이후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는 부산 KT 이렇게 경기 그룹 A조의 경기 스코어 55대 52 석점 차로 부산 KT 소닉붐이 승리를 거둡니다.